이제 다시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제 몇장안 남았습니다. 24장까지만 하면 마쳐질 것 같습니다. 너무 중단된 지가 한 달여가 넘었기 때문에 마지막 지난 시간 뭘 했더라 기억조차 가물가물해도 꽤 괜찮은 겁니다. 거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겉옷을 팔아 뭘 준비하라 그랬죠? 그렇죠. 검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제자가 검,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 여기 있습니다. 해서 검을, 실제 검을 뽑아들고 내놓았습니다. 이 검은 왜 제자들이 검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은 호신용 칼이죠.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그 보편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족하다, 족하다. 검두 자루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표현이죠. 고마 됐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제자들이 한 거죠. 겉옷을 팔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그 마지막 그것까지도 팔고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시험을 대비하라는 의미였어요. 그것을 검으로 상징해서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솥에 한 밥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신앙은 평생 이 말귀 알아듣는데 세월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귀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그만 됐다. 대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53절을 먼저 좀 볼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체포하러 온 제사장의 군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던지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어둠의 때가 잠시 임할 것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둠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가장 놀라웠던 현상 하나가 어둠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상징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잠시이지만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악하게 준동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첫 절서부터 좀 헤집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고대 유대 사회에는 상당히 동등한 위치거나 또그 동등함을 넘어서서 친근한 표시로서 하는 인사행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열둘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표의 인사를 이용해서 군호로 악용을 하죠. 군호라는 것은 데리고 온, 이거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군대예요. 이 군대를 끌고 와서 입맞춤을 할때 체포하라는 군호로 악용을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배반일까요? 자, 우리는 오늘 뭐 굳이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할 것까지는 없어요. 유다는 정확하게 그는 배반의 아이콘이 됐는데 사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끊임없는 배반의 연속이고 배반의 역사입니다. 그 배반은
자기 신념이 달라졌을 때 오는 가장 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결로 일생을 끝냅니다. 유다의 그 배경을 돌아보면 그런 열혈 당원이었어요. 이제 현대 정치적인 표현으로 치자면 레지스탕스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에게는 이 독립이라는 큰 시대적 주제가 가슴 한켠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판단에 이건 아니지 않는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자기의 길에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사뭇 전혀 다른 길이라는 사실에 눈치를 연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념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그만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대제사장과 그의 부하들에게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 거래의 결과가 이제 오늘 이 밤에 나타나는데, 여기 이들이 들고 오는 무장의 상태를 조금 살펴보십시다. 48절을 보시면, 49절을 보시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어찌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여기 지금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몽치와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 횃불은 뭐 하는 데 쓰는 용도죠? 어둠을 밝히는 데 쓰는 용도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지금 예수님의 체포의 장면과 맞닥뜨려지면서 얼마나 시대적 아이러니를 그려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횃불은 뭘 하는 데 쓴다고요? 어둠을 밝히는 데 써요. 그런데 그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지펴서 뭘 체포하러 온 겁니까? 참된 빛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복음서 기자가 그려내는 내용들이 다르긴 해도 전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를 자르는 사건이 도대체 그 시대에 뭐냐? 이걸 좀 시대적 정황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를 자른다는 것은 사실 강압적인 조치에 의해서 죄인을 강요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자르는 것은 너는 내 포로가 됐다거나 이제 내 소유가 됐다거나 말하자면 너는 이제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강제적인 표예요. 그 귀를 자르는 행위로 종종 표현되고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고쳐주죠?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의 귀를 만져 원상복귀를 깨끗하게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종은 요한복음에는 마르쿠스, 우리말로 말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영어 성경이나 또 원문에 보면 마르쿠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말고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이제 말고는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은총과 기적을 입었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막 지금 체포하려던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귀를 고쳐줬다는 것은 이거는 적극적인 용서의 표현이에요. 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말고에 대한 어떤 표정도 성경은 일절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설에 의하면 또 사적인 개인 기록에 의하면
이 말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좇으며 십자가 앞에까지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하고 그의 죽음을 재촉했다는 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참 묘한 인간의 심리가 덮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분적으로는 말고는 누구의 종입니까?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귀가 잘렸다가 자기가 막 체포하려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를 되돌림 받는 회복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정황이라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애매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로에 설까요, 안 설까요? 기로에 서겠죠. 기로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 또 숨겨진 깊은 정서 하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어떤 치료를 받는다면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박탈이 됩니다. 아웃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는 현실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영적인 명분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 앞에 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는 결국 대제사장의 종으로 남는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자기가 명령에 따라 체포하려던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이 공동체에서 아웃되거나 제거되는 방법 외에는 자기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죠. 인간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악한지 자기의 실리와 이익이 되는 문제라면 무엇도 판다? 예수도 팔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참 들키고 싶지 않은 본성인 것 같아요. 예수도 팔 수 있다. 내 실리가 확고히 챙겨지는 문제라면. 이런 고민은 이 현장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유추입니다. 어쨌든 장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말고의 귀를 고쳐주기 위해서 만져 회복시킨 것만으로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복수의 행위까지도 삼가고 참아라,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강조점에 십자가로 향하여 흐르는 깊은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흐름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종교 권력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의 체포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보기에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스토리를 쭉 펼쳐보라고요. 이게 정말 그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흐름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기로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로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함께 그 동산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은 그 기도를 이겼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원리가 어떠해야 됨을 명확하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한 자는 사역에 실패해요. 다시요. 우리가 왜 특세를 성교 앞에 꼭 하죠?
귀찮게? 그 이유는 우리가 선교 전략을 잘 짜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잘 준비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은 1서부터 100까지 은혜로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제자들은 결국 어디서 실패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실패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선 예수님은 그분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일어나지죠. 예? 내일 아침에 모닝콜 다 갈 겁니다. 제가 우리 진장님들한테 다 단체창으로 지금 보내놨어요. 강제라도 일어나는 새벽이어야 해요. 기도의 자리에 실패하면 삶의 자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때는 제 프사에 그리기도 했는데 무릎 꿇는 자는 그 순간만큼은 넘어지지 않는다. 괜찮지 않아요? 응? 반응이 왜 그래요? 응. 무릎 꿇는 자는 무릎 꿇는 시간만큼은 넘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식사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초두에 그냥 편안하게 담담하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너무 콱, 난 식사 기도의 은혜 받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떠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밥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어우, 제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당장 푸사를 또 바꿨어요. 제 푸사는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요. 은혜를 자주 받다 보면 푸사도 자주 바뀌어요. 예. 지금 제 푸사의 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 참. 근데 그게 사실은 갑자기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환경을 만나서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 세계의 평균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는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5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사실 강도는 누굽니까? 이들이 강도인데 지금 이 강도들이 강도를 잡겠다고 적반하장격으로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죠. 세상의 구주를 마지막 이 문단에서 마지막이에요. 설교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5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성전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계셨지만 그때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어요. 성경 기자는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딱 이유가 하나예요. 백성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름으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여론이에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신념과 진리 문제라면 한켠 이해라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유 하나가 신리 문제예요. 종교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의 신리를 챙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54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세요. 저는 사실 요즘 그 교역자들하고도 성경을 나눌 때마다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을 좀 상식적으로 읽자. 솔직히 이때부터 베드로 외에 나머지 제자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이미 다 달아났어요.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베드로만 대표로 남아서 지금 역사적인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그 제자는 사실 마가복음에서 벌거벗고 뛰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마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써놓기에는 너무 창피하니까 어떤 제자가 이렇게 그냥 살짝 기법을 사용해서 밝혀놓죠.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다른 제자들은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정말 꼴병근처럼 베드로만 남아서 지금 멀찍이 쫓아갑니다. 근데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그 결말을 알고자 함이라. 끝까지 뭘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55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제 따라가다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예? 근데 원래 이 불은 마가복음에 보면 용도가 정확히 밝혀져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을 마가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함께 앉아 뭘 쬐더라? 불을 쬐더라. 이때는 이미 한밤을 넘어서 새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기후는 낮과 밤의 차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여름과 겨울만큼이나 커요. 어떤 때는 한 50도 차이가 납니다. 낮과 밤이. 그러니까 낮에는 기온이 무시무시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피워진 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용도일까요? 아니면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몸을 녹이기 위한 불일까요? 후자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모든 수단과 용도가 제 기능, 제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낼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불빛에 누구의 얼굴이 들통이 납니까? 그렇죠. 거기서 곁불 쬐려다가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빛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베드로의 얼굴이 들통이 납니다. 그걸 여종 하나가 발견을 하죠. 그 후의 대화를 좀 볼까요? 재밌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56절. 누가복음은 그 불을 쬐는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네. 그래서 여자가 잠시 물러갔어요. 맞는데 틀림없이 저 무리 중에 있었던 얼굴인데 조금 이따 또 왔어요. 자, 조금 후 58절이죠.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계속해서 부인이 격해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59절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네.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여종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그 끌려온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맞는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맞아, 저 사람도 그 일당, 도당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예요. 무리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몰고 다니는 공동체를 어떻게 보았냐가 이 표현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할 때 이 도당이라는 말을 일당 이런 말을 써요. 그보다 좀 더 심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격하게 부인을 하니까 이번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죠? 저 사람 갈릴리 사람 맞아. 점점점 그 그룹이 좁혀가는 게 아니라 커져가요. 맞아,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자, 성경을 또 볼까요?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닭소리 때문에 뭐 베드로가 또 닭소리를 듣고 회개했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오해도 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닭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울은 거예요. 에?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닭소리 듣고 아 회개해야지 이러고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면밀하게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뭘 봤어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 그 닭은 사인만 한 거예요. 그냥 뭐 닭 소리에 무슨 회개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다 아침마다 회개하고 살게? 예? 제가 희한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는데 여기 그때 그 팀들이 분명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날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선교하는 현장에 아주 복잡한 시장 한복판이었는데 판토마임을 했어요. 근데 그 판토마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바로 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어느 청년인지 우리 교회 청년이죠. 입고 무언극을 하면 그 책자를 놓고 캄보디아 자매 하나가 그 새카맣게 몰려든 아이들에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뭐 다 캄보디아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인근 집에서 닭이 우는 거예요. 아, 진짜! 그때 닭이 울더라고요. 닭은 새벽에만 우는 게 아니에요. 지 울고 싶을 때 그냥 우는 거예요. 그걸 제가 찍다가 그게 동영상으로 들어갔어요. 소리가.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저녁에 이보다 더 좋은 찬스는 없다고 이틀을 찾았어요. 이틀을. 결국은 못 찾았어요. 결국은. 너무 아까워요. 그 영상 누가 갖고 있으면 좀 저 좀 주세요. 아니 하필 왜 그걸 할 때 닭이 울죠? 너무 재밌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닭소리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 저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그 교회 지붕마다 그 이 닭이 다, 예. 닭은 토트넘 축구팀의 심볼이에요. 예? 우리 흥민이가 뛰고 있는. 예? 그거 보지 마세요. 내일 새벽 기도 일어나야 돼요. 예? 오늘 11시 반부터 하는데, 그,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보지 말라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자, 이제 그런데 우리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누가는 밝히지 않은 아주 중요한 여기 관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좀 넘겨가십시다. 26장 몇 절을 보시냐면 74절을 보세요. 74절. 73절을 제가 읽고 74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 잠깐 앞으로 보십시다. 이 갈릴리 지역은 악센트가 다릅니다. 이게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할 때 악센트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우리도 팔도가 있는데 가장 발음적으로 원죄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 데가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올라오지 않으면 이미 중학교 때 이후에 올라와도 발음 못 고칩니다. 참 이상해요.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 금방 서울 말을 써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감추려고 해도 그 밑바닥에 일단 뭐가 안 되냐면 중모음이 안 됩니다. 예, 전부 그래요. 살, 예. 쌀, 이게 격발음이 안 돼요, 잘. 그 살사와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갈릴리 지방의 억양이 굉장히 셉니다. 금방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심정적으로 당황했겠죠. 자, 7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자, 여기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분분해요. 자,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이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걸 거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일 거다. 두 번째는 자기를 저주한 걸 거다. 자기를. 아유, 바보 같은 녀석. 멍퉁거리 같은 녀석.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쫓아다녔을까? 자기 자신이 한심해서 자기를 저주한 걸 거다. 또 하나는 제가 채택하는 견해인데 이 견해를 가지고 어제 좀 종일 문법적으로 일단 살펴봤어요. 그때 문법적으로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 견해도 아니고 둘째 견해도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은 맞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어떤 정말 확고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 그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금방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가 저 사람하고 도당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일단 자기 저주한 거 맞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기를 저주한 하나의 수사적 표현이지 그 속뜻은 그게 아니죠. 자기 부인에 대한 강력한 뭡니까? 강조점입니다. 그게 문법적으로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헷갈렸죠? 이거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신념이 무너지면서 자기를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건 정확하게 자기를 두고 맹세하다 보니까
틀림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정확하게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점점점 격해지고 단정적이 되어갔어요. 자, 이걸 이미 예수님이 예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예고했어요. 두 가지를 몰랐죠.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내 의지가 얼마나 상한 거미줄 같은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나는 열 번 일어나서 또 열한 번 거꾸로 진다는 존재인지를 철저히 몰랐어요. 내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이게 베드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든 인생을 딱 두 구분으로 놓고 치자면 베드로의 전반기 인생은 회개 전까지의 인생은 어떤 스타일이었는가 하면 자기 신앙에 덧칠과 색칠을 하는 싸움이었어요. 나 이 정도다. 자기 거품을 뿜어내고 열정을 뿜어내고 그런데 후반기 디베리아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권이 회복되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을 베드로가 열었습니까? 바울이 열었습니까? 베드로가 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의 실질적 포문을 베드로가 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AD 64년에 그 대방화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 전설을 남기고 그는 그 후 2년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건 전설이에요. 이야기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덜어내고 자기를 비워내는 싸움이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최고의 디자인은 뭐냐? 최고의 디자인이라는 작품은 뭐냐? 더 이상 덜어낼 게 없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들은 복잡합니까? 심플합니까? 심플해요. 사과 그 로고를 한번 보세요. 그것도 한 입 꽉 깨면 흔적을 살짝 남겼지. 어떻게 그런 디자인이 나왔을까? 보고 또 봐도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는 것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일어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고민할 필요 명분이 이끄는 대로. 믿습니까? 다 일어나.